예, 이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된 햄버거를 먹은 뒤에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이 햄버거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햄버거로 인한 집단 발병 사례가 미국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공론화된 것이 처음입니다. 피해자 가족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햄버거병, 제가 지금 그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워낙 생소해서 정확히 어떤 병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햄버거병이라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그 대장균 중에서도 특정하게 그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후에 후유증으로 오른 질환이 바로 HUS입니다. 예. 근데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자체가 주로 햄버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처음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을 발견하게 된 계기 자체가 1982년 이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업체였습니다. 예. 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4살 어린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런 질환이 와서도 바로 햄버거병을 연상하기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병을 의심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아기들 가족을 당연히 어떤 걸 의심할 수가 없었고요. 예. 근데 이제 햄버거를 먹고 바로 이제 배가 아프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면은 뭘 먹고 예.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문진에 대해서 답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아이의 임상 증상을 계속 보고 아주대학교 응급실에서 그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다. 이거 햄버거병이다. 예. 당장 그 집중치료를 하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면서 이게 확실하게 되게 진단을 그때 내리면서 넘어간 겁니다. 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햄버거병이라는 진단을 확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워낙 4살밖에 안 돼서 어떻습니까? 상태는 괜찮습니까? 아, 그 당시에는 그때 삼성서울병원을 전원한 직후에 그 발작이 예. 왔었고요. 그리고 심장정지까지 왔었어요. 어허. 그 심장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수분간 했고요. 예. 그 뒤로도, 그러니까 이 독이, 그런 독소가 심장이랑 이제 머리까지 침투를 해서 신체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예. 그때 심장이 거의 기능이 멈춰가지고 며칠, 한 일주일 동안은 심장을 기능을 대신한 다른 기계를 돌려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때는 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한테 준비를 해라. 오늘 밤이 고비다. 저런. 예, 네, 그렇게까지 했다가 진짜 간신히 살아났는데 예. 그때 이제 심장이 90%가 그때 손상이 돼서 예. 지금 현재도 하루에 10시간씩 심장 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은 네 살짜리 어린인데 완치는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병원에서 걱정이 되네요. 아, 이게 지금 심장 투석을 하는데 90%의 손상된 게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몇 달 지날 때까지 이 정도 상태이면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아이니까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 그렇군요. 이제. 아, 이 햄버거병이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라는 걸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알게 됐는데 이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 이게 그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는 아직 저한테 온 건 없고요. 그 예. 엄마한테는 처음에 보험금 접수를 하고 싶으면 예. 원인이 명확히 써 있는 무슨 진단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진단서 자체는 그 햄버거로 인한 뭐다 이렇게 쓰는 의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도 그 임상 증상이 이 HUS와 딱 맞기 때문에 HUS라는 진단이 이미 두 병원에서 나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HUS의 주된 정형적인 원인이 햄버거 같이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드물게 유전으로 드물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떤 원인이든 이제 그 찾고자 이제 위전민 검사까지 다 받아봤는데 유전적으로는 원인이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찌됐건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햄버거에 문제가 있어서 발병된 것이다. 이걸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증명 부분은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업체가 예.
이런 쪽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한계가 있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은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이 소송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대리인으로서? 아, 어떤 소송이든 이제 그거를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네,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입증이라든가 이런 왜냐하면 이제 그 네. 업체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고기 패티를 사람이 굽는 게 아니다. 기계에 네. 의해서 정해진 온도, 시간 그 안에 고기를 굽기 때문에 일률적이다. 이것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내부 자료 같은 게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릴에 설정을 해서 이제 굽는데 그 그릴 설정 과정에서 그 패티를 넣는 그 그릴 사이의 간격 그게 갭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을 경우에는 덜 익게 됩니다. 그건 예. 내부 자료로도 나와 있고요. 또 햄버거 패티를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에 안 놓을 경우에 그 바깥쪽에 있는 패티는 이렇게 빨갛게 그대로 덜 익은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 또 그 전 예. 예, 전직 또 매니저 분께서 이제 얘기해 준 내용을 의하면은 또 햄버거 패티 이제 제대로 돌려도 기계를 예. 그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패티를 여러 장 굽다 보면은 그릴의 온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덜 익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일률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내부 제보가 있었던 거군요. 네네. 미국에서는 이 햄버거병과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소송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소송 자체가 여러 건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 자체는 이제 소송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도중에 합의하고 그 조건을 이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예. 많은 케이스가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2000년에 위스콘신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렇게 예. 장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예.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네. 그때 3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회사와 이제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그렇군요. 사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다연 변호사였고요. 참고로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 측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고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